어서오세요. 아리네부엌이에요. 오늘 남편의 요청으로 닭볶음탕을 할 건데 곱창을 좀 넣어달라고 하네요. 그래서 간단하게 좀 끓여볼 거고요. 닭은 냉동실에 있던 닭 한번 싹 잡내 제거하듯이 삶아가지고 꺼내놓은 거예요. 그리고 그냥 마트에서 곱창 샀어요. 소곱창. 요거 거먹어도 되는 건데 우선 해동을 잘 해놨고요. 이따가 양념 끝나고 나서 막판에 좀 같이 넣고 졸여볼 거예요. 그리고 감자하고 당근하고 양파하고 대파, 마늘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. 들어가는 양념 아주 많지 않고요. 그냥 매콤하고 좀 달짝지근하게 한번 해볼게요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25분쯤 센 불에 팔팔팔 끓인 거예요. 자, 이제 채소하고 곱창 넣고 더 끓일게요. 양파하고 파하고, 아, 양파 아까 넣었구나. 파하고 청양고추 막 넣었어요. 넣고, 곱창 들어가요. 곱이 들어가서 더 국물이 진해질 거예요. 끓이다가 모자라는 간은 액젓으로 좀 하겠습니다. 아까 맛을 보니까 달콤한 맛은 나는데 좀 짭조름한 맛이 없더라고요. 액젓 한 큰술 반 정도만 넣을게요. 이제 15분 정도 더 끓여봅니다. 닭하고 곱창하고 같이 맛있게 끓여본 닭 곱볶음탕 완성했습니다. 오늘은 좀 달콤하게 만들었어요. 남편하고 같이 맛있게 먹으려고요. 둘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네, 잘 풀어보려고 아주 매콤하고 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거 잘 먹고 스트레스 잘 이겨내볼게요. 네, 그리고 이 위에다가 쑥갓 올려볼게요. 이 쑥갓이 한번 끓을 때싹 얹어갖고 같이 이제 끓여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맛있는 요리.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더 열심히 만들도록 할게요.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